86번. 자, 빈칸에 알맞은 거 수치 적는데요. 지금 오전 경보예요. 그죠? 중대 경보 나오네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전 경보가 있고, 오전 주의보 있고, 중대 경보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0.12, 그죠? BPM 이상. 경보면 0.3, 중대본면 0.5 이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기준에서 떨어지면 하나씩 이제 격하되죠. 자, 볼게요. 지금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 조건들을 고려해서 오존 농도가 뭐뭐 이상, 뭐뭐 미만일 때 경보로 전환이다. 자, 중대경보에서 경보가 되려면, 네, 요 기준이에요. 0.12, 주의보 기준보다는 높고, 0.3 미만일 때, 아, 주의보로 가는 거고, 0.3 이상, 0.5 미만일 때 다시 경보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대경보에서 경보 기준으로 격하되려면은 요 경보 기준과 중대경보 사이에 요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나요? 0.3, 0.5니까 네, 1번 되겠네요. 또 반대로 경보에서 주의보로 그럼 갈 때는 얼마? 0.12에서 0.3 사이가 되면 주의보로 격하가 되고 0.12 아니고 얼마? 0.12 미만일 때 이제 경보 해제가 되는 겁니다. 87번 문제 볼게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인해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서 이제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반경 1km 안에 상주 인구가 2만 명, 요것도 나오죠, 숫자로. 1km 2만 명, 요거 나옵니다. 특정 대기 물질 중한 가지 종류가 연간 얼마?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0톤 이상.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얼마? 25톤 이상. 배출 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죠?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밑주신 것들, 숫자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0톤, 25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88번. 요거 신유형 문제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문제. 자동차 결함 확인 검사 결과 내용 중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 뭐냐? 그죠? 아닌 거 찾으라 그랬는데요. 자, 결함 확인 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 검사 방법, 검사 절차, 검사 기준, 판정 방법, 검사 수수료. 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출가스 성분 안 들어가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못 맞추는 문제, 맞출 수가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번. 이제 배출 허용 기준 및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범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정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정답 4번, 3번이죠. 프로피온산 0.07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환경 정책 기본 법령 환경 기준 SOx 그죠? SO2 들어가고 NO2 들어가고 그다음 CO랑 그다음 오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PM10, PM2.5 우리 이거 수치도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벤납, 벤젠과 납. 요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탄화수소. 91번 과징금 처분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요거 숫자 요 문제 위주로 문제를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요거는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제작자가 거짓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관에 이제 제작자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의 얼마를 네,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얼마는 넘을 수 없다. 500억 원은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